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 소속 사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스포츠 클라이밍계의 여왕이죠, 여왕. 네, 사설 선수. 사설 선수를 빼놓고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앞선 준결승 때는 또 완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준결승에서 유일하게 완등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결승전에 진출을 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4회 선수권 대회 때는 2위를 기록한 이런 선수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또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루트가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 사설 선수의 또 특징이 있다면 어려운 홀드도 쉽게 만드는 그러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마술사죠. 네, 그렇죠. 예, 어려운 볼더링 구간도 쉬운 난이도 구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렇죠. 마술사. 네. 그리고 움직임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예, 사설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거 그게 바로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포츠 클라이밍계에 있어서 사설 선수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네, 오버행 구간 지금 차분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아, 네, 지금 오른발 하이스텝 굉장히 좋았고요. 네, 큰 동작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큼서큼 올라가서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홀드 있죠. 예, 저 홀드가 지금 굉장히 넓은 핀치 홀드인데 사설 선수는 윗부분을 갖다 래핑을 해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렇게 되면 더 저런, 힘을 그렇죠.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런 동작들 하나하나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쉼 없이 사설 선수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26번 홀드에서 레스 포인트를 삼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수 선수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움직임이 등반 속도도 좋고요. 사솔 선수 지금 볼더링으로 전향을 한 선수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리드 선수예요. 사솔 선수 지금 하이스텝도 거의 완벽하고요. 네. 네, 그렇죠. 예, 인사이드로 그렇죠.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어려운 구간일수록 집중력을 잘 발휘를 해야겠습니다. 네, 클립해주고요. 사솔 선수 지금 아직까지도 클립 굉장히 좋아요. 네. 아직까지 클립이 깔끔하다는 거는 그만큼 뭐 전환근에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서 봐도 굉장히 아찔한 높인데요. 우리 사솔 선수 힘이 대단합니다. 지금 지켜보는 관중들도 소리를 외치면서 완등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저희들도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누구라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죠. 완등.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완등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요. 맞아요. 저기서 클립을 해야죠. 클립하고. 네, 김소라 선수가 추락했던 그 자리죠, 이제. 네, 이제 저기를 넘어서면 김소라 선수의 기록을 이제 앞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완등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밑에서 김소라 선수도 완등을 외치고 있어요. 네, 몇 홀드 남지 않았어요. 네, 사설 선수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아쉽네요. 대단한 선전을 보여줬던 우리 사설 선수. 네, 사설 선수 그래도 지금 펌핑이 온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저 자리까지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서는 밀어붙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설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기량을 보여줬던 사설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42 플러스가 기록이 되겠습니다.